그날이 올 거야. 나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사랑할게. 약속해줘 좋았는데요. 김경호 씨 그 금지의 사랑. 아, 근데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정말 높이 올라가네요. 와. 와. 그 브릿지가 나올 때는 정말 저희가 다 미안해지더군요. 지금 뭐 반응들이 우리 8969님은 와 역시 홍가수 감기 두온 감동이에요. 아니, 뭐, 진짜 예. 감동받았어요. 아, 네. 아, 뭐, 또... 목소리가 사뭇 달라지시죠 지금. 감동이셨어요. 그러시기 전과. 아, 일부러 그렇게 던지셔놓고 말을 네. 잘해가지고 저를 또 감동하게 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목소리가 상당히 걸쭉해졌네요. 네, 힘드네요. 네. 선배가 잠깐 사이에 늙으셨네요, 선배가. 힘드네요. 눈이 더 빨개지셨네요. 열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 와, 우리 뭐 0325님은 네. 삼성동 동네 주민 잘생긴 경민 아저씨 노래 짱잘해요. 우리 0325님 되게 의외네요. 전 잠실 사는데요. 삼성동에는 저희 녹음실이 있어요. 네, 거기가 집인 줄 아셨나 봐요. 네. 항상 거기 계시니까. 어쨌든 뭐 동네 주민 뭐 근처는 맞네요. 우리 0971님은 홍경민 씨 처음 부부는 김경호인데 목소리는 김종서세요. 아니에요. 김종서예요. 김종서세요. 네. 7977님은 경민아 술 끊고 담배 끊자. 네. 지금 주신님한테 답장 보내고 싶네요. 예. 몇 살이세요? 79년생인가요? 경민아. 경민아. 예. 네. 황병봉님. 어감이 경쾌하네요. 황병봉님. 황병봉님. 네. 네. 홍가수 홍대클럽에서 공연했을 때 들었던 감동. 네. 첫 소절부터 느낌 좋은데 왜 자꾸 감기 탓이냐고. 네. 좋아요, 좋아요. 걱정 말아요. 네. 정말 락커의 샤우팅 창법에 그 진수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 솔직히 락 노래를 네.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네. 카메론 발라드나 네. 그냥 그렇죠. 모창할 때 이럴 때만 들었는데, 네.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 홍경 씨한테 되게 죄송한 게, 네. 금지의 사랑 노래가 딱, 반주가 딱 나왔는데, 동현 씨가 옆에서, 나 흔들리는 좀 듣고 싶은데 옆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 노래를 했으면 네. 좀 더 쉽지 않았어요. 노래 부르시는 홍경민 씨 표정을 보셨다면 그런 말씀 못하시고 너무 초연했어요 사실. 일부러 안 했어요. 야 좋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 네. 미팅 소개팅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한 질문. 네. 몇 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황성구 씨가요. 네. 화장실 집에 화장실 몇 개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화장실 두 개인 집이 정말 부러워요. 그렇죠. 거실에 하나, 네. 안방에 하나. 누가 그랬죠? 그렇죠. 집 평수가 몇 평이냐고 물어보긴 좀 뭐하니까. 아, 네. 화장실 몇 개냐고 물어본다고. 약간 돌려서 물어보는 네. 거죠. 12평인데 화장실만 네 개야. 화장실만 10개 있는지. 일부러. 화장실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베란다에 변기도 한 두 개 따로 있어요. 여차하면 가르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는 없겠죠.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엄희주님께서 통장은 네. 몇 개나 되나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혹시? 글쎄요, 근데 통장이 몇 개인 게 중요한가요? 통장이 다섯 개인데, 네. 24만원씩 들어있어요. 다섯 개. 바로 중요한 거죠. 다 말해서 통장이 크다던가. 얼마 있냐는 질문보다는 네. 네. 그 평소에 그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죠. 좀 그 사람이 알뜰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야, 통장의 개수로 그런 정도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7977님께서. 차종이 뭐예요? 나한테 술 담배 끊나 그런 분이네요. 차종이 뭐냐고. 이종 보통이야.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이종 보통입니다. 이종 보통. 문자 계속 짧게 보내는데, 이분. 네. 차종이 뭐예요? 몇 살인지 좀 보내주세요. 네. 이거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5384님, 혹시 네. 코 고친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 거. 코만 빼고 다 고쳤어. 코 고친 거 아니에요? 다행인 거죠? 아닌데요? 아닌데요? 다행이에요. 코 빼고 다 고쳤어. 그럼 다행인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좋아하는 여성분 생기면 네. 저는 어디 살아요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디 살아요? 왜냐면 그게 네. 왜 중요했나요? 멀리 가면 네. 받아주기 힘들어. 차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지. 그렇지. 돈이 없는데 왔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매너 남으로서 데려다 주고. 그래도 좀 가까운 데 사는 게 네. 가까운 데 사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제 친구가 네. 분당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일산 사는 걸 봤을 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여행을 갔다 오는 대장거리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네. 역세권이 비싼 겁니다. 역 근처에 있는 집들이 비싼 이유가 그렇죠. 다 있어요. 네. 데려다 주기 편하거든요. 일산 분당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점이 지하철에서 체크한 것이면 꼭 있게 된다고. 거의 그 정도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예, 8439님은 차마 네. 묻지 못한 질문. 나 마음에 들어요? 이거 공감되네요. 사실 이건 진짜 단도직 입적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딱 물어봤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게 물어보고 만날지 만날 안 만날지 이거 딱 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깔끔하게. 근데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제 첫인상이 어때요? 이렇게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앞서가는 저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싫어질 수가 있겠네요. 원래 마음에 들었다가. 그렇습니다. 7925님께서 네. 종교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차마 못했다가 네. 목사님 아들하고 1년 넘게 교제 중이라고 네. 천주교시랍니다. 본인은. 전 천주교예요. 아니, 뭐, 뭐 양쪽 종교의 어떤 그 다리가 되는 그렇죠. 어떤 바람직한 또 그런 현상일 수도 있죠. 종교의 다리를 아주는. 네네. 네. 우리 8834님은 결혼 반지 금으로 할 거예요? 다이아로 할 거예요? 참 멀리 가네요. 이런 거 너무 앞서가는 거죠. 네. 멀리 이분도 멀리 가셨네요. 5025님. 네. 애는 몇이나 낳으실 건가요? 전 개인적으로 다산을 희망하기에. 예, 다산을 희망하기에 꼭 네. 물어보고 싶지만 차마 네. 묻지는. 아, 여기 만약 여성분이시면은. 네. 사실 저는 여성분이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여성분이, 남자가 하는 건 괜찮습니까? 여성분이 그럴 수도 있죠. 다산을 희망하는 분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네.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러네요. 얘는 며칠이나 나을 계획이세요. 처음 만났으니까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죠. 네. 자, 오늘 주제로 이렇게 함께 받고 미팅 소개팅 주제로 네. 건수 있는 회의를 함께 했고요. 네. 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상품 받으실 분들 이름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씨랑 방송한 느낌 어떠세요, 세 분? 아, 저는 원래 바다 중에 동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역시. 예, 예. 서해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아, 서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 동해 씨는 역시 제가 네. 기대했던 만큼. 네. 네.